왔어. 닮았다, 이 사람이랑. 촌스럽게 소주를 좋아했어. 재벌이. 재계에서 보기 드문 수학 천재의 물리 천재라고 한때 이름 좀 날렸지. 그럼 뭐해? 자기가 키운 괴물 손에 죽었는데. 나 네 아빠하고는 별로 안 친했어. 딱 현실 남매. 근데 네 엄마랑은 세상 없이 좋았어. 내가 제일 존경하는 어른? 그래서 너 도운 거야. 네 엄마 한 좀 풀어주라고. 죄송하지만 지금은 성찬을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. 그럼 나야 좋지. 성찬 내가 통째로 다 먹으면 되니까. 근데 빼박으로 네가 협조 좀 해야겠는데. 이게 무슨 소리죠? 내가 너 살렸으니까. 지명 수배범을 안전하게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는 일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거든. 그니까 좋든 싫든 앞으로 네가 하는 복수에 성찬 그룹이랑 네 낳아준 부모도 끼워 넣어. 이건 협상이 아니라 명령이야. 티키타카는 계속해서 성찬 그룹의 계열사를 사들이고 있어. 그 자금은 모두 방 회장님의 돈이겠지. 돌과 이제 네가 나설 차례야. 자, 받아. 회사 팔아치운 돈이야. 물론 너를 조카로 인정한다는 소리는 아니야. 네 가슴 속 울분을 믿고 내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거야. 복수든 뭐든 미천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. 받지 않겠습니다. 안 받아? 왜? 그 회사 자금은 알아서 관리하세요. 그냥 지금 당장은 내 엄마와 동생을 죽인 케이, 그리고 나를 배신한 유긴, 또 방 회장님과 이휘소 씨 것을 훔쳐서 이룩한 티키타카, 그것들을 무너뜨릴 계획만 생각하고 싶습니다. 그 다음에 떳떳하게 성찬 그룹도 대적했습니다. 그때 받아낼게요. 신부모님의 목숨값도. 그럼 새 신분이라도 만들어줘. 마냥 이렇게 숨어 다닐 수는 없잖아. 아니요, 민도혁, 내 이름으로 돌아갈 겁니다. 그리고 다른 계열사는 다 넘기더라도 에스톤 반드시 남기세요. 그건 성찬그룹의 심장이니 적절한 타이밍에 K를 흔들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.